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마늘 장아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아찌를 무지 좋아합니다. 뭐 웬만한 장아찌들은 다 좋아하는데 요즘 마늘철입니다. 이제 마트 앞에 가니까 막 마늘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마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아찌용 저장용 마늘이죠. 저장용 마늘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다 하면서 이제 적어놨는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나 장아찌 먹고 싶어. 저것 좀 이렇게 많이 담아줘.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뒤에 보이듯이 한 그떡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1년 내내 먹는 거죠. 이제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름에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찬이 없을 때 특히 겨울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입에 씹는 그런 야채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 되면 이런 장아찌들을 꺼내가지고 먹게 되면 이제 아주 기가 차게 좋은 그런 밑반찬이 됩니다. 자, 장아찌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잘 만들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장아찌 어떻게 만드니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장용 장아찌를 사가지고 이제 지금 요 병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식초를 담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저희들 그 유인균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식초죠. 유인균으로 만드는 식초를 거기다가 이제 장아찌를 이제 담는다 그럽니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놔두면 한 15일 정도 놔둔대요. 15일 정도 놔두면 이제 이 장아찌들이 새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독한, 원래 그 마늘 먹으면 이제 이렇게 좀 새한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답니다. 한 15일 정도. 담가놓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거기다가 맛간장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아찌는 이제 저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마늘 장아찌 이렇게 만드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십시오. 요인지 이제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전화번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이제 이 유인균 발효를 잘하는 발효 명장쌤한테 연결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막 장아찌 만드는 걸 모르는데 저 진짜로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마늘 장아찌를 이제 왜 만들어야 되느냐. 마늘 장아찌, 마늘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웅녀가 마늘하고 뭐 먹었죠? 쑥하고 마늘 이렇게 먹고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마늘이죠. 그리고 마늘이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 구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 뭐 마늘이 막 어디에 좋다는 거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마늘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럼 저는 장아찌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구워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때마다 마늘을 또 구워 먹겠습니까? 그러면 막 집에 마늘 냄새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삶아 먹으라는데 마늘 삶아 먹으면 허블허블해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마늘을 먹으라 그러는데 쏙 이제 위장 안 좋은 사람들은 생마늘 먹고 나면 쏙 쓰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늘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나 저렇게 먹어야 되나 또 뭐 어떻게 먹으니까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장아찌를 해서 먹는 게 저는 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많으니까 뭐 오만대만 돼서 마늘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겨울 되면 마늘이 없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마늘철이니까 많은 거고 겨울에는 없으니까 장아찌를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여러분이 넉넉하게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장아찌를 이제 뭐 만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맛간장이 맛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맛간장을 뭐 옛날처럼 이제 우리가 집에서 조선간장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마트에서 뭐 오복간장이니 뭐 간장이니 이렇게 간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양념들 넣어가지고 볼볼 끓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장을 만들잖아요. 맛간장을.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각자 기호에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모습입니다. 요 영상에 나오듯이 마늘을 이제 발효 식초에 넣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15일 정도 해가지고 마늘의 그 저 독한 그거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빼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발효식초는 이제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밭에서 파는 이제 공장에서 막 만드는 그 식초가 아니고 미생물이 살아있는 천연 발효식초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천연 발효식초하고 요는 합성식초하고 마트에서 파는 합성식초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마트에서 파는 합성식초는 미생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정이죠. 주정. 술 원래 이제 술이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주정식초라 그러죠. 술. 술 만드는 원료가 주정입니다. 그 주정에다가 초산균들을 넣어 가지고 2차로 발효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뭐 혹시나 있을 그 미생물들을 전부 다 그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트 식초 여러분들 사 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을 봐 보면 미생물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천연 발효 식초 이거는 미생물들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식초였는데 이제 조건이 달라지면 뭐 뚜껑을 연다든지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래가 조건이 달라지면 발효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 약간의 초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안에 약간의 이제 이런 뭐 실온에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생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살아 있는 식초들은 밑에 그 저 막이나 뭐 이런 게 자꾸 껴요. 예, 그게 미생물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포장했을 때는 그런 표가 없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런 발효 식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구석구석 그 마늘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마늘을 1년 내내 아삭아삭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초들이 안 들어가고 이제 막 그냥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저 합성 식초나 이런 이제 식초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좀 물러지고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식초는 가격이 싸죠. 싸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천연 발효 식초를 이따만한 병에다가 이만큼 부으려고 그러면 발효 식초값만 해도 마늘 장아찌가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식초가 이렇게 천연 발효 식초는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죠. 이제 똑같은 발효 식초를 이제 1년 이상 그 발효를 시켜 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보통 1대 1로 쓸 거예요. 물 1, 그다음에 발효 식초 1. 그래도 반통이 들어갑니다. 반 그게 그럼에도 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도 합성 식초 하는 것보다는 천연 발효 식초에 1차적으로 한 15일 정도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셨어요. 아는데 야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 장아찌 하나 몰라다가 돈이 이거 한 십몇만 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합성 식초를 쓴다면 합성식초에다가 물을 좀 이제 반반씩 부가 쓴다고 그러면 이 균을 넣는 거예요. 요거를 할 때 이제 합성식초에다가 이 균을 넣어버려요. 이제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사진 모습은 이제 천연발효식초입니다. 천연발효식초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아마 발효식초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천연발효식초를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 뭐 이따만한 거 뭐 2,000원, 3,000원짜리 이런 걸 써도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제 뭐 그것도 너무 이제 그것만 쓰면 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을 좀 희석을 해가지고 요렇게 일단은 보름 정도 요렇게 이제 그 마늘의 그 저 이거 독한 그거를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간장을 넣어서 장아찌로 이렇게 담는다고 합니다. 좀 그렇게 담을 때 만약에 마트 식초 그거를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러면 반드시 요 균을 발효 종자 균을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면 이 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마늘 안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스며듭니다. 조금씩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마늘을 아삭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초기 과정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해도 되고 너무 아깝다. 이거 만드는 거 이제 이 비상균을 여기 초기에 넣기는 너무 아깝다 이러면 이제 일단은 마트 식초를 가지고 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이제 그 요걸 빼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까 막간장 있죠. 막간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걸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장아찌 만들려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막간장에다가 이 균을
넣어도 됩니다. 맛간장에. 맛간장에 익힌을 넣어가지고, 이제, 고구를 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익힌들이, 장아찌하고, 마늘하고 계속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발효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가지고, 마늘을,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뭐, 이렇게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간장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과일하고 이런 거 넣다 보면, 약간 이제 맛들이 그 여러분들 또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닌 게 그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늘의 본래의 맛이 좀 그 저 약간 죽었다든지 하는데 이 발효 과정에서 마늘 맛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늘의 그 원래 고유의 그런 맛들이 이제 이렇게 우러나죠. 네, 그런 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매년 해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씹을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보통 이제 만들어가 저희들이 겨울에 이제 지금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보통 많이 먹어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먹는데 이제 그때 먹을 때 막 아삭아삭아삭 이거 뭐 너무 식감이 좋아가지고 뭐 먹을 때마다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아찌 지금 마늘철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 지나고 나면 또 뭐 이런 저장 마늘도 없죠. 이제 저장 마늘이 있어야지 뭐 만들든지 맞는지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요렇게 할 때 식초를 이제 천연 발효 식초로 10월 정도 우라 주면 그게 제일 좋다.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그 할 수 없이 이제 싼 이제 마트 식초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마트 식초에다가 이제 균을 넣어도 물론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이제 10월 정도 우르고 난 뒤에 간 맛간장을 넣을 때 그때 유인균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도 그렇게 많이 안 넣습니다. 전체 무게가 만약에 15kg면 요거 15g만 넣으면 돼요. 1kg에 1g만 넣으면 됩니다. 1g. 1g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요 정도죠. 요거 한 스푼 딱 넣는 겁니다. 전체 무게가 15kg 같으면 요거 15스푼이에요. 15g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넣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돼요. 넣어 놓으면 한 몇 달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꺼내 가지고 드셔 보면 정말로 이게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아삭한 게 물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비결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 좀 이렇게 지체에 나는 거, 좋은 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장아찌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맛간장으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고추장에다가 마늘 넣어가지고 이제 뭐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뭐 별별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맛간장에 장아찌를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고 먹기 좋고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지 또 발효가 잘 되니까 이렇게 그 저 아이가 막 제가 여러 가지를 먹어본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 오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마늘 장아찌 여러분 관심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해도 됩니다. 문자로 하면 저는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발효 강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분들을 여러분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 유인균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그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한테 마늘 장아찌 만드는 거 뭐 가르쳐 달라는 게 제가 진짜 이렇게 아는 척만 하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